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미각장애를 일으키는 원인과 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53살의 주부 변복년 씨에게 음식 준비는 어려운 일이다. 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. 미각에 이상이 온 것은 2년 전 폐경을 맞으면서부터다. 옛날에 진짜 오이, 특히 오이는 진짜 옛날에 진짜 맛있었거든. 그때 엄마 손맛이 좀 달라진 것 같아. 난 별로 모르겠는데. 저도 솔직히 짜다는 걸 솔직히 느껴요. 그래서 저 수준에서 엄마가 좀 나이가 좀 드시는구나 하고 좀 저도 마음이 아파요. 전에는 음식이라 하면은 그래도 우리 집 사람 음식이 아주 제일로 손꼽을 정도로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좀 손님 부르기도 좀 그렇고.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그런 것 같아. 폐경기 온 사람들은. 근데 옛날에 생리 있을 때는 다들 건강하게 맛도 있고 활기 있게 다녔는데 지금은 싱크대 앞에 조금 더 서 있으려면 다리 아프고 힘든다고 그래요. 터키 앙카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폐경기 여성은 단맛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미각 이상이 40%에 달한다고 한다. 호르몬 분비 저하로 침샘이 마르기 때문에 맛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. 음식만 느끼시는 거나. 김정혜 할머니는 폐경 이후 점점 침샘이 말라 이젠 미각을 거의 잃어버렸다. 처음에 올 때는 좀 말르기만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좀 더해요. 그리고 입이 마르고 뭐 음식을 먹으면 짜고 맛을 몰라요. 맛을 느끼기 위해선 반드시 침의 작용이 필요하다. 맛을 느끼게 하는 세포인 미뢰는 침이 음식과 골고루 섞여 입안에 머물 때 미각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. 건강한 미각을 유지하기 위해선 침을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구강 건조 증상이 생기면 또 미각의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강 건조 증상을 막기 위해서 평소에 그런 과자류나 아니면 술, 담배, 커피와 같은 구강 건조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자제하시고 수분이 충분히 함유된 과일류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김정동 씨는 최근 2년 사이 미각의 변화가 왔다.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혀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았다. 유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혀의 상태는 심각했다. 혀의 돌기가 많이 좀 퇴화되신 그런 소견이에요. 이 환자분은 오랫동안 당뇨 등을 앓고 계셔가지고 맛 감각이 많이 저하된 그런 상태입니다. 당뇨, 고혈압, 심혈관 질환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한 것이 미각 이상의 원인이었다. 맛을 모르니까요. 뭐 밥을 먹은도 만두이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 살라고 밥을 많이 억지로 먹었어요. 병원에서 먹었다는 약은 다 먹었어요. 박홍식 씨가 먹는 즐거움을 잃은 것은 한순간이었다. 2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미각을 잃은 것이다. 박홍식 씨는 요즘 물에 밥을 말아 식사를 해결한다. 먹었으면 좋은데. 청국장 맛인지 된장 맛인지 잘 모르겠어.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. 몸 생각하면 억지로라도 먹겠는데 뭐 당연히 잘 알잖아. 전혀 맛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얘기하면 어떤 면 짜증스럽다는 거. 미각 상실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. 급격하게 살이 빠진 것도 그중 하나다. 주먹이 두 개에 들어갈 정도로 뱃살이 빠진 거예요. 뇌가 손상된 환자에게서 미각 이상은 흔한 증상이다. 김종성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20에서 40%가 미각 상실을 겪는다고 한다. 그러니까 혀로부터 시작한 신경이 뇌간으로 들어가서 뇌간으로부터 쭉 따라 올라가서 도피질까지 미각 신경이 그 통로가 있겠죠. 그 통로에 어떤 병이든 예를 들어 뇌졸중 같은 병이 와서 그 통로를 손상시키면은 미각이 떨어지게 됩니다. 저는 뇌졸중을 말씀드렸습니다만
그 외에도 어떠한 뇌병변도 가능하죠.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가 손상됐다든지 아니면 뇌에 종양이 생겼다든지 어떤 병변이 있더라도 그런 미각 통로에 손상이 있으면 미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연간 24만 명의 미각장애 환자가 발생한다는 일본. 아키로 교수는 미각장애의 중요한 원인으로 아연 부족을 꼽고 있다. 구강 내에는 혀를 중심으로 미각 세포가 있습니다. 그 미각 세포 덩어리를 미래라고 합니다. 이 미래가 새로 교체되는 신진대사에는 열흘이 걸리는데 이때 3대 영양소는 물론 다양한 물질이 필요합니다. 특히 아연이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. 아연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나빠 새로운 미각 세포 덩어리를 만들 수 없게 돼서 미각 감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. 도키의 할머니는 오랫동안 미각장애의 고통을 겪어왔다. 6개월 전 아연 부족으로 진단받고 꾸준히 아연을 복용해온 도키의 할머니. 현재의 미각 상태는 어떨까? 거의 대부분의 맛을 느끼지 못했던 6개월 전과는 달리 단맛을 느끼는 미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. 미각 기능이 좋아진 것 같습니까? 예. 처음에 왔을 때는 전혀 몰랐으니까요. 덕분에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. 구강의 생활습관병이라 불리는 구강질환은 미각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다. 보통 우리 혀에 백태가 많이 끼고 또 혀에 어떤 여러 가지 염증 질환이 생기면은 미각의 어떤 미각의 저하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구강 내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혀 솔질할 때 흔히 보통 칫솔을 사용하게 되는데 칫솔은 칫솔모가 조금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혀에 어떤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고 칫솔모가 두꺼운 부분이 목 안에 들어가면 구토반사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가능한 한 얇게 부드럽게 연마된 혀 세정기를 이용해서 혀를 닦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그런 구토 반사나 아니면 혀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장미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향이 없었다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사랑도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이 장미가시에 찔려 죽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는 인간을 매혹시키는 힘이 있습니다. 달콤한 향을 맡고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이 뇌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세계는 지금 향기를 이용해서 여러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는 내 몸을 바꾸는 감각 건강법 두 번째 이야기, 향기의 비밀 후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